관중과 포수처럼 친구 사이가 다정함을 이루는 말. 매우 다정하고 허물없는 친구 사이를 이룰 때 쓰는 관포지견은 어떤 고사에서 유래하였을까? 서서시 같은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고고! 고사성어, 관포지교. 부연설명. 림즈, 산동성 꺽나 우현 남부에 있던 고대 도시. 춘추시기, 진나라의 수도였음. 이야기의 등장인물 관중,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의 정치가. 영상, 지금의 안울웨이 성포양시 잉상 사람. 관중의 보좌 아래, 제환공은 춘추패 가운데 첫 번째 패주가 되었음. 포수가, 포숙, 포자라고도 부름.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의 대부로 관중과 깊은 교류를 하였음. 관중을 제환공에게 추천하였고 제환공을 도와 춘추패 하나가 되도록 하였음. 제환공, 제희공의 장자이자 제환공의 이복형. 춘추시대 진나라 제14대 군주. 공손무지, 춘추시대 진나라 제15대 후작. BC 685년 대부 연칭과 관지보에 의해 양공이 살해되고 왕으로 옹립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손무지와 연칭, 관지보는 다시 대부 옹립에게 살해당함. 제환공, 이름은 소백. BC 685년 진나라 제15대 군주로 즉위. 춘추패 중 한 사람. 귀공자, 춘추시대 제환공의 이복 동생이자 제환공의 이복형. 습붕, 진나라 대부. 노장공, 춘추시대 노나라 제16대 군주. 시백, 노나라 대부. 관포지교의 유래. 주나라 초기에는 수백 개 제후국에게 토지가 분봉되었는데 춘추시대에 들어와서는 백여 개 제후국만이 남았고 그중 비교적 큰 제후국으로는 제, 진, 초, 진, 노, 위, 연, 송, 진, 채, 정, 조, 오, 월 등 10여 개 국가가 있었다. 이들 제후국은 모두 자기가 패자가 되기를 바랬다. 대국들 간의 패권 다툼이 춘추 시기의 주요한 특징이 되었고 뒤에 5대 패주가 출현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역사서에서 말하는 춘추패이다. 제원공, 진문공, 송현공, 진목공, 초장왕을 춘추패라 하는 견해도 있고 제원공, 진문공, 초장왕, 우왕합녀, 월왕구천을 춘추패라 하는 견해도 있다. 제환공이 제일 먼저 패주가 되었다. 진나라는 지금의 산동성 북부 지역이다. 진나라가 패권을 잡는 데에는 진나라 대정치가인 관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제환공은 패권을 잡는데 관중의 도움에 많이 의지했다. 그러나 관중을 제환공에게 추천한 사람은 포수가였다. 관중과 포수가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당초에 관중과 포수가는 동업으로 장사를 했다. 관중은 집안이 가난하여 포수가만큼 장사 밑천을 많이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익을 분배할 때는 오히려 그가 더 많이 가져갔다. 포수가 수하의 사람들은 모두 매우 불쾌하며 관중이 매우 탐욕스럽다며 욕을 했다. 포수가는 오히려 그를 두둔하며 말했다. 그가 어디에 몇 푼이 돈을 탐할 사람인가? 그의 집 살림이 어려워 내가 자발적으로 그에게 양보한 것이라네. 관중이 포수가를 도와 아이디어를 짜서 몇 차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포수가는 화를 내지 않고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일이 안 된 것은 아이디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시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개의치 말게. 관중이 일찍이 세 차례 벼슬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매번 파면을 당하였다. 포수가는 관중이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여겼다. 관중은 일찍이 군대를 인솔하여 전장에 나가 진격을 할 때에는 뒤에 숨어 있었고 퇴각할 때는 오히려 맨 앞에서 달렸다. 수하 병사들은 그를 깔보았고 다시는 그를 따라 전장에 나가길 원치 않았다. 포수가는 오히려 말했다.
관중은 집에 노모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자신을 보호한 것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함이지 결코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네. 포스가는 관중을 변호하였고 적극적으로 관중의 결점을 덮어주었다. 이는 순전히 관중이란 이 인재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관중은 이러한 말을 듣고는 매우 감동하여 말했다. 나를 낳아주신 것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것은 포스가이다. 관중과 포스가는 이렇게 벗을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후에 관중과 포스가는 모두 관리가 되었다. 당시 진나라 국왕 양궁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단지 두 명의 이복 형제만 있었는데 한 명은 공자 규로 어머니가 노나라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공자 소백으로 어머니가 위나라 사람이었다. 어느 날 관중이 포스가에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장차 왕위를 계승해서 국왕이 될 사람은 규공자가 아니라 소백공자라고 보네. 자네와 내가 한 사람씩 보필하세. 포스가는 관중의 생각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관중이 규공자의 스승이 되고 포스가가 소백공자의 스승이 되었다. 제양궁은 매우 우둔하고 잔혹하여 트집을 잡아 대신들을 호되게 꾸짖곤 하였다. 국정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공자들은 화를 피하기 위해 때를 기다려 다른 나라로 도피하였다. 관중은 노나라에 거주하는 규공자를 보필하였고 포스가는 또 다른 제국 중에 하나인 거나라에서 소백공자를 보좌하였다. 주장왕 12년 공손무지가 제양궁을 죽이고 군왕의 자리를 찬탈하였다. 한 달도 안 되어 공손무지는 다시 대신들에 의해 피살되었다. 제나라의 일부 대신들은 암암리의 사자를 거나라로 파견하여 소백공자를 모셔와 제나라 왕에 즉위시키려 하였다. 노장궁은 이 소식을 듣고는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주마를 대장으로 세워 규공자를 호송하여 제나라로 향하게 하였다. 그는 관중으로 하여금 일부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길에서 소백공자를 가로막도록 하였다. 관중은 30대의 전차를 이끌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길을 재촉하여 소백공자를 뒤쫓아 갔다. 그들은 지모, 지금의 산동성 핑뚜현 동남쪽까지 쫓았고 거나라 군대가 이미 지나간 지 한나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길을 재촉하여 단숨에 30여리를 뒤쫓았다. 그들은 거나라 군대가 작은 숲을가에서 불을 피우고 밥을 짓는 모습과 소백공자가 마차 안에서 단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었다. 관중은 달려나가며 말했다. 공자님, 어딜 가는 것이옵니까? 소백공자는 말했다.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관중은 이어서 말했다. 소백공자님보다 나이가 많은 규공자님더러 장례를 치르라 하면 될 것을 구태여 황급히 길을 재촉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포스가는 관중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매우 불쾌한 듯 관중에게 말했다. 관중, 자네는 빨리 돌아가게. 각자 나름대로의 일이 있는 법, 쓸데없는 참견은 말게. 관중이 좌우를 살펴보니 소백공자를 수행하는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나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한바탕 해보려고 단단히 벼른 듯 마치 목숨을 내던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자기 쪽이 사람들을 보니 그들보다 훨씬 숫자가 적었다. 관중은 속으로 판단해보니 불리한 상황이어서 승낙하는 척하면서 물러났다. 그는 몇 걸음 안가 갑자기 몸을 돌려 환주위를 당겨 소백공자를 조준하고는 활을 쏘았다. 소백공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선혈이 흘러내렸다. 예기치 않은 사고에 주위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가 구호하였고 그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잘못 드셨습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울기 시작했다. 관중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는 소백공자가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판단하였고 곧 전차를 몰고 쏜살같이 달려 노장궁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노장궁은 소백공자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에 축하 연회를 벌였고 그런 다음 규공자를 데리고 어슬렁거리며 제나라를 향해 출발했다. 어찌 알았으랴. 관중이 쏜 한 발이 화살은 결코 소백공자를 맞추지 못했고 소백공자의 허리띠 고리를 맞추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소백공자는 관중이 다시 활을 쏠까 걱정하던 차에 순간적으로 좋은 생각이 떠올라
자신이 혀를 물어뜯어 피를 토하고 죽은 것처럼 가장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모두가 그에게 속아 넘어갔다. 관중이 멀리 가버리자 소백공자는 비로소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포수관은 말했다. 관중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 우리는 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소백공자는 변복을 하고 덮개가 있는 마차를 타고 지름길을 가로질러 린즈에 도착했다. 이때 노장공과 규공자는 아직 오는 도중이었다. 원래 규공하고 주장했던 대신들은 소백공자가 먼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포수가에게 말했다. 포숙 대부는 소백공자님을 국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규공자님이 돌아오면 어찌 하시려는가? 포수가는 말했다. 제나라는 연이어 내란을 겪은 터라 소백공자님과 같이 현명한 사람이 국왕이 되어야 비로소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백공자님이 규공자님보다 먼저 돌아왔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닐런지요. 여러 대신들께서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노장공이 규공자님을 호송해서 오는데 만약 규공자께서 국왕이 된다면 노장공은 틀림없이 재물을 강요할 것입니다. 제나라는 가뜩이나 충분히 비참한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대신들은 포수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곧 소백공자가 국왕으로 즉위하는 데 동의하였으니 그가 바로 역사상 유명한 제완공이다. 여러 날이 지나 노장공이 대군을 이끌고 제나라 국경지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소백공자가 죽지 않았고 게다가 이미 국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노하였고 바로 제나라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완공은 출병하여 응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쪽 군대는 첸시에서 한 차례 혼전이 벌어졌고 노나라는 대패를 당하였다. 노장공은 전차를 버리고 도주하였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노나라의 원양 평야마저도 제나라에 점령당했다. 그야말로 혹 때러 갔다가 혹 붙이고 돌아온 꼴이 되고 말았다. 노장공은 대패하여 노나라로 돌아갔고 한숨 돌리지도 못했는데 제나라 대군이 몰려와 그에게 규공자를 죽이고 관중을 넘기려는 강요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제나라 대군이 국경까지 쳐들어온 것을 확인한 노장공은 규공자를 지키기 위해 나라가 망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급히 규공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제나라에 넘겨주기 위해 관중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책사시백은 노장공에게 말했다. 관중은 재주와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만약 제나라가 그의 재주와 지혜로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막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를 노나라에 남아있게 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이때 노장공의 마음은 오로지 국경 밖이 제나라 군대에 가 있었다. 어떻게 관중을 노나라에 남겨서 중용하겠는가? 미처 시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장공은 말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제완공의 원수인 우리가 오히려 관중을 중용하면 제완공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시백은 말했다. 우리가 그를 중용하지 못한다면 아예 그를 죽여서 제나라에서 그를 중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노장공은 이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관중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다. 포수가는 노장공이 관중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급히 습붕을 노나라로 파견하여 관중을 데려오게 했다. 습붕은 노장공에게 말했다. 우리 국왕께서는 관중에 대해 뼈에 사무치는 증오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어이 본인이 손으로 그를 죽여야 비로소 하니 풀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노장공께서는 그를 내어 주십시오. 노장공은 할 수 없이 규공자의 수급과 함께 관중을 습붕에게 내어 주었다. 관중이 제나라 땅에 들어서자 포스가는 벌써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관중을 보자 진귀한 보물을 얻은 듯이 바로 사람을 시켜 죄수 호송처를 열게 하여 관중을 풀어주게 하였고 두 사람은 함께 린즈로 갔다. 포스가는 관중을 자기 집에서 머무르도록 하였고 뒤어 제완공에게 관중을 추천하였다. 제완공은 말했다. 관중은 활을 쏴서 나의 허리띠 고리를 맞춘 그작자 아닙니까? 그자가 쏜 화살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자의 살껍질을 벗기고 그 살점을 씹어먹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인데 스승님께서는 그자를 중용하라 하시다니요? 포수가는 말했다.
그때는 각자 자신이 주인을 위해 온 힘을 다하던 때이지 않습니까? 관중이 국왕에게 활을 쏘았을 때는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귀공자만 있었을 것이옵니다. 국왕께서 진정 부국 강병과 폐업을 이루길 원하신다면 재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으면 아니 되옵니다. 제안공은 말했다. 짐은 오래전에 이미 생각해 놓았습니다. 대신들 중에는 스승님이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유능하니 스승님께 재상의 자리를 청하고자 합니다. 부국 강병하는데 이 국왕을 도와주십시오. 포수관은 말했다. 소신은 관중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집니다. 소신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소심하며 공무를 중히 여기고 법을 지키는 그런 일개 신하일 뿐이옵니다. 관중은 치국과 폐업 달성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인재입니다. 국왕께서 그를 중용하신다면 그는 국왕을 위해 활을 쏘아 천하를 얻게 할 것이옵니다. 어찌 허리띠 고리만을 맞추겠습니까? 제안공은 포수가가 이렇게 관중을 추앙하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그럼 스승님께서는 내일 그를 데리고 오십시오. 포수가는 웃으며 말했다. 국왕께서 유용한 인재를 얻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공손하게 예로서 대하셔야지 어찌 편한 대로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제안공은 좋은 날을 택하여 친히 성 밖으로 나가 관중을 맞이했고 게다가 관중에게 그의 마차에 타도록 한 후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갔다. 관중은 궁전에 도착하자 급히 제안공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다. 제안공은 친히 관중을 일으켜 세웠고 허심탄회하게 부국 강병과 폐업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 그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관중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맞았고 그 대화는 사흘 밤낮 동안 이어졌다. 진작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제안공은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하였다. 관중은 비교적 가난했고 포수관은 비교적 부유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를 믿는 돈독한 사이로 그들이 깊은 우정은 널리 퍼져 미담이 되었다. 매우 친밀하여 조금이 격의도 없는 서로 신뢰하는 친구 사이를 가리킬 때 후세 사람들은 관포지교란 고사 성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